요번에 프리시즌 들어가면서 이제 카이사가 텐트리가 완전 바뀌는 게 만화문예가 가기가 애매한 거예요. 스택 쌓기가 초반에 어려운 거야. 만화문예가 비싸진 것도 있고요. 뭐 200원 비싸지긴 했지만 그게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. 뭔가 가도 될 것 같긴 한데 똑같이 요번에 구인수가 좀 바뀌었어요. 치명타가 붙으면서 내 치명타 확률 20%당 기본 공격 40%를 추가 마법 피해를 입힙니다. 만약에 갈 거면 만화문예 똑같이 가도 될 것 같긴 해요. 제 생각에는 두 가지 텐트리가 생길 것 같아요. 관광 카이사랑 똑같이 만화문에 가도 되는 카이사가 생길 거예요. 가도 상관없어. 만화문에가 안 좋게 바뀐 것보다는 아이템 밑에 있는 게 애매하게 바뀌어가지고 카이사가 막 투곡갱이를 갈 수가 없는 거지. 휴지나가 엄청 늦게 될 거야. 왜냐면 이 구인수 하이템이 곡갱이가 없어져가지고.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만화문에 말고 제가 생각한 템트리로 한번 알려드려볼게요. 그래서 이클리스가 뭐냐면 여기 모양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요번에 패치돼가지고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고요. 이게 뭐냐면 암살자 전용 템트리인데 공격력이 플러스 50%에 물간 있고 피흡이 10%가 있고요. 적 챔피언에게 1.5초 동안 각기 다른 공격 스킬로 피해를 입히면 2회 입히면 최대 체력 16% 물리 피해를 주고 상대팀한테 2초 동안 내가 보호막을 얻으면서 이동 속도가 30% 증가해요. 이게 원거리는 또 쿨타임이 12초긴 한데 나쁘지 않아요. 그 다음에 신화 아이템이라서 내 전설급 아이템들의 방어구 관통력 4% 부여합니다. 추가로. 그래가지고 템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큐지나가 우선이라서 톱날을 먼저 사요. 그 다음에 망치를 사고 곡갱이랑 롱서드를 사면 7레벨 큐지나가 돼요.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템을 이렇게 살게요. 톱날 사고 망치 사고 곡갱이 사고 롱서드 사면 진화가 돼요. 근데 여기서 보세요. 107이죠 지금. 웃긴 게 뭔지 알아요? 이클리스를 사잖아요? 공격력이 낮아져요. 10 낮아지는 거 보이세요? 이래서 진화가 풀리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요 이클리스가 나올 때쯤에는 레벨이 9가 돼 있어가지고 진화가 안 풀릴 거예요. 제 생각에는 이거 왜 아이템을 사면 공격력이 낮아지는지 모르겠는데 이클리스를 사면 상대방을 때려볼게요. 하나 두 대만 쳐도 이렇게 이동이 빨라지고 상대방에게 피 달고 저는 방어막이 이렇게 생겨요. 이런 아이템이거든요.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여기 두 번째 템트리는요 광장 섞고 내셔 이빨. 내셔 이빨 템트리도 여기 밑에가 바뀌었거든요. 내셔 이빨 사면 레벨이 한 11렙 정도니까 진화가 3개 다 돼요. 진화 3개 하고 여기서 템트리를 고민을 해봤는데 이 신화 아이템 자체가 내가 전설 아이템 하나 있을 때마다 반간이 올라가잖아요. 그래가지고 여기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여기서 그림 작업을 올리고 밤끝 가면 나을 것 같아요. 그냥 완전 반간 카이서로. 그 다음 여기서 마지막에 뭐 요음으로 간다든지 이런 느낌으로 완전 방광 카이사 느낌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 정확하게 막 이게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. 근데 제가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본 거는 이거고요. 물론 저 말고 좋은 템트리 찾으시는 분 무조건 있을 거예요. 근데 미리 뭐 실험을 해보자면 이 템트리로 게임을 들어갈 거니까 사용자 설정 게임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. 실제 게임으로 들어가 볼게요. 가봅시다. 제가 이게 튕겨가지고 아 쏘리 하여튼 제가 카이사 아까 말했던 새로운 템트리로 한번 해볼게요. 아 나만 한국인인가 보다. 다 핑이 안 튀는 것 같아 애들이. 나이스 관리 나쁘지 않아. 그만하자. 제가 보기엔 이 템트리 할 때 무조건 갈라비 들어야 돼. 항상 PB 서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거든. 진짜 핑 때문에 게임 들어요. 아니야 좀 들어가봐. 아 안 들어가 관리요. 안 걸리네. 아 나 정화였구나 힐이 아니라. 깜빡했는데 이 카이사 소리가 좀 청량하지가 않아.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프레스티지 카이사는 소리가 좋은데 얘는 소리가 뭔가 쩍기쩍기 나는 것 같네. 소리가 확실히 좀 작아. 소음기 같은 느낌? 나는 살 거긴 한데 사야지 뭐. 뭐야 갈리오가 못했는데 그냥 풀 뺐네. 살려주세요. 죄송합니다. 살려주세요. 이 친구도 좀 게임이 이상한데 어디 들었던 것 같은데 북미 일반이 좀 이상하다고. 아니 더 때려. 그렇지. 오씨 마이다 템을 빨리 사보겠어. 여기서 톱날 단건 가야 되는데 톱날 어딨냐.
여기서 망치 올린 다음에 곡괭이 올리고 롱소드 사면 진화. 카이사 이거 머리가 좀 그렇긴 하다. 뭔가 신짜오 같긴 하다 확실히. 이템 이클리스 뜨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이 카이사가. 일로와 너 싸가지 없어. 아우 진짜 이거 핑 때문에 이거 평캔 되는 거 답답하다. 공속도 느린데 평캔까지 되니까. 이러면 만약에 조금만 크면 템 빨리 나오긴 하겠다. 여기서 망치 사고 곡괭이. 이런. 한 번만. 아! 오! 이게 나은가? 이게 나야. 핑 때문에 진짜 평캔 되는 거 미쳐버리겠네. 이런 게 문제 같아. 템이 지금 이클리스가 나오거든? 그러니까 이클리스를 사. 진화가 안 돼, 여기서. 9렙이면 진화가 되거든? 이클리스 사면 공격력이 낮아지잖아. 1이 딸린단 말이지? 이게 애매하네. 만약에 이클리스를 안 사고 그냥 롱소드만 사면 진화가 되는데, 이클리스 사면 퀴즈나가 9레벨이 되는 게 좀 슬프네. 얘 봐, 얘. 와 이클리스 세다. 방금 이클리스 봤지 데미지. 9레벨 되면 엄청 셀 것 같은데. 그냥 9레벨 되고 방간댄 나오면 카이사 그냥 완전 암살자처럼 다녀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이클리스가 아까 말했듯이 상대방 두 대만 치면 딱 되거든요. 뭐 평 Q 해도 되고 평타 두 대만 쳐도 되는데 상대방한테 데미지 들어가고 난 방어막 생기고. 봐봐요 데미지 봐봐요 님들 보셨어요? 거의 서포트 없는데 이 정도에 죽은 거 아니야? 아 레드 없구나. 방금 이클리스 터지면서 나 이속 늘어나고 방어막 생기고 상대방 데미지 추가로 들어가고. 방금도 이클리스 때문에 방어막 생기고 이속 증가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. 여기서 신발 가요. 광전사 가고 여기서 내셔를 갑니다. 내셔 안 가면 이진화가 안 돼가지고 내셔 가고 방간템 쭉 갑시다. 이템 트리가 확 좋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이템 트리도 가보고 저템 트리도 가볼 거라 오늘 영상 찍는 건 완전 방간 카이사를 한번 해볼게요. 저희가 방간 카이사를 가본 적은 없으니까요.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. 루시안 템 트리도 저 크라켄이라 엄청 약한 것도 아닌데 아까 2대2 때 저 혼자 딜 할 때 이기는 거 보면 딜이 센 것 같아요. 루시안 원래 1대1 이길 때 은근 빡세거든요. 이러 오는 거 아니야? 보셨죠? 방금도 이속 좀 증가하고 좀 세다. 원래 카이사가 이렇게 데미지가 나왔을까? 안 나왔겠지? 이거는 방간 템트리라 나오지. 여기서 내셔 아이템. 내셔가 템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거공을 올립니다. 이클리스 사면 좋은 게 또 있어. 이 손에서 빛나거든요. 파란색으로. 이게 카이사 스킨이라서 빛나는 게 아니라 이게 빛나거든요. 카이사 이거 근데 큐 소리가 좋아. 따르르르르 하는 게 존나 좋아요. 다른 거 다 빼고 아깝다 공이 안 서고. 아 괜찮은데? 이동속도 잠깐 증가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원딜이 이동속도 잠깐 증가하면 좋잖아. 카이사가 방어막을 두 개 넣어두니까 공도 있고 이것 때문에 나는 근데 진지하게 너무 좋은 것 같은데. 여기는 내셔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림자 공간. 그림자 공간하면 신화도 먹을 수 있어. 진화 두 개 한 번에 하고 오우 상당히 매우 괜찮은 것 같은데. 뭔가 암살할 때도 딱 이클리스 터지면서 이속 증가하면서 카이사 궁으로 들어가면 방어막도 생기고 이중방어막에 이동속도가 생기면서 이템 트리도 괜찮고 아니면 크라켄 마체 구인수도 한번 가봐도 될 것 같긴 한데. 아 이거 이동속도 증가하는 거 마음에 드네. 아 람보스 형님 이 Q
이클리스 찾았어. 이클리스 탔다. 방금 막 나이스. 역시 이클리스. 아 이클리스 근데 근접거리는 쿨타임 6초라서 근접거리가 진짜 사기이긴 하겠다. 원거리는 쿨타임이 12초거든요? 여기서 톱날 단고만은 더 사고 요무나 반급 가면 될 것 같은데. 이속 증가가 얼마까지 되는 거지? 380이거든? 이클리스 터지면 이속 증가 얼마 되는 거야? 470? 470이면 많이 증가된다. 방광카에서 상대팀에 하드탱커 없으면 그냥 하면 되게 양악할 것 같은데? 딱 이런 느낌으로 암살하고 한번 뒤로 빠지는 느낌. 여기서 밤끝을 가면 또 카이사가 3중 방어막이 생기는 거 아닐까? 밤끝 방어막? 궁 방어막? 이클리스 방어막? 진화도 W까지 하니까 좋은 거 같은데. 레시오 안 가면 진짜 방간을 쫙 올릴 수도 있긴 한데 카이사 이진화가 생각보다 중요해가지고. 살려줘, 살려줘. 나 직감이 안 돼? 이 신화 아이템이 방간템 갈 때마다 방간 플러스 4% 더 주기 때문에 방간템 나중 가면 갈수록 계속 물리관통력 늘어나가지고 좋은 거 같아. 이것도 전설 아이템이니까 주고. 지금 방간 플러스 몇 됐어? 12% 더 됐네. 카이사 이거 소리 한번 더 들려드릴게요. 이게 따라라라랑 소리가 너무 좋거든요? 이 소리는 좋아. 그림자 공감에 이렇게 시야 지우는 것도 나쁘지 않고 보인 수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. 아 근데 이게 나가 AP가 144밖에 안 되는데 W 데미지가 왜 이렇게 세지? 아 카이사 W에 AD가 있었어 원래? 나 왜 몰랐지? 여기 왜 플러스 341이 적혀있냐? 님도 원래 카이사 W에 AD가 있었어요? 왜, 나 왜 카이사 하면서 카이사 W에 AD가 있는지 몰랐지? 저거 AD 데미지 있는데. 까지 죽이는 데미지. 아 원래 있어요? 나 왜 몰랐죠? 난 이렇게 높은 줄 몰랐네.